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드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제끼라 김태칸이가 나는 운영자다 메타몸을 찍기 위해서 여기 있었지 요제끼라 준비 Are you ready?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나는 운영자다 메타몸 여러분들께 또 하나 보여드릴까 해서 나는 운영자다 메타몸 찍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일단 트랙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최근에 타임어택으로 랭킹을 또 이제 1등까지도 제가 찍었던 이 트랙입니다. 뭐냐면 바로 포레스트 바람의 공래산입니다. 이 트랙이 또 이제 메타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숨바꼭질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뭐 충분 쓰실 수 있는 트랙이고요. 일단 제가 메타몸 나는 운전자다 한번 지금부터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출발. 일단 이 트랙은요 최대한 빠른 차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고요 출발합니다. 네, 부서를 네, 한 개는 들고 있어야 돼요. 최소 부서 한 개는 최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동굴이잖아요, 맞죠? 동굴 가기 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동굴 입구에서 이 오른쪽 표지판이 있습니다. 두 개 표지판에 뒤로 차를 돌려요. 뒤로 돌린 다음에 앞으로 쭉 가는데 이제 쭉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탁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거거든요. 부서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제가 여기에 길을 표시해 놓겠습니다. 드리프트 해라고. 아 그냥 요 길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딱 가야 돼요. 아시겠죠? 라인은 대충 아 근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약간 이쪽 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방금 끈 라인으로 가야 돼요. 자, 뒤에서 표지판 붙어갖고 부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쏘리 1차 시도 실패. 자, 다시 표지판에서 부서를 쓰면서 이쪽 편으로 스르륵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냐 여기 전부 나가 이제 여러분들 거예요. 다 숨을 수 있어요. 요 안에 뭐 돌멩이 안에도 숨을 수 있고 요 안에도 숨을 수 있고 많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넓거든요. 뭐 요 안에도 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안에 굉장히 넓어요 맵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요 안에도 숨을 수 있고 많습니다 굉장히. 일단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거든요 맵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여기서 가면서 부서를 써가지고 요래요래 살짝 인코스 쪽으로 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웃코스 타시면 안 넘어가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씨. 다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밑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떨어집니다. 맞죠? 일단 쭉 라인 따라 가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바로 이제 아, 또 빠지냐, 택하나. 죄송합니다. 끝에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내에서, 요런 식으로. 꼭 한 번에 안 될까, 시골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삐삐삐 조심하세요. 저 아까 여기였죠? 요 구간이었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좀 아까 빠졌거든요. 요쯤에서 아까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여기 또 오른쪽에는 뚫려있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오케이. 아 여기가 출발지점이에요. 출발지점 이렇게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하늘 보이는 그쪽에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늘 보이는 쪽은 떨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또 떨어지네. 그리고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숨을 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메타몸도 하실 수 있고 재밌게 숨을 쉴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온이 근데 쉽긴 하겠다.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온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쪽에 하셔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잘렸어요, 동굴 안에서. 맞죠? 근데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여기는 또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대편에도 숨을 수가 있어요. 삐삐삐 안 거리게 조심하고. 크게 안 거리게 해주지. 자, 길 따라 한번 쭉 가봅시다. 반대편으로. 오케이. 확인. 클리어. 와, 이 반대편 대박이네, 여기. 미니맵 보시면, 와,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면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숨바꼭질 할 때도. 대박인데요? 어, 여기 오른쪽에도 가지, 왼쪽에도 가지. 제가 여기까지는 안 와봐서, 지금. 오, 여기도 늘었다. 와, 여기 딱 숨어있으면 개꿀 아닙니까? 와. 뭔가 딱. 근데 이거 뭐냐, 이거? 거울이야? 뭐야, 이거? 자, 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봐주시고, 빠지는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게 컨트롤 잘해야 돼요. 아, 왜 삐삐삐 거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 몸을. 이번에 이오닉스로 한번 해보자. 아, 참 너무 차차 이온이 빠를 것 같아. 삐삐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앞으로 뭐 있나. 여기가 이제 출발지점입니다. 맞지? 와, 근데 진짜 맵 넓다, 이거는. 대박이네. 이거 진짜 숨을 때 많다, 숨을 때. 와. 잠깐만, 여기 나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으아! 여기가 빠지네요. 이거 한 바퀴 연결 안 돼 있겠죠? 이건 진짜, 와, 이트랙은 숨바꼭질하면 진짜 힘들겠다, 찾기. 이거 하나하나 또 언제 확인하냐, 이거. 와. 맞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언제 확인해, 진짜. 이게 빡세겠는데? 아, 나가졌네.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들 나아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 뒤에를 가보고 싶은데, 이 뒤에를 못 갔네, 계속. 뒤에를 가고 싶은데, 뒤에가 왜 이렇게 안 가죠? 이온이나 아르테미스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온이 나쁜 사실이야. 여기 조심해야 돼. 와, 빠질 뻔했다, 또. 갑자기 빠지는 구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갑자기 막 빠지니까 갑분사 되거든요. 아, 여기가 빠지구나. 아, 여기가 안 가지네. 저기 안 가지는 구간이네요, 여러분들. 안 가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딱히 뭐 메타만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딴 데 찾아봤는데 이게 이렇게도 안 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이거. 여기는 안 가지더라고요. 가지는 데 없고 여기는 숨을 수 있고 하나. 여기 반대편도 가질 줄 알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가질 줄 알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가시죠. 자, 아무튼 동굴 입구에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메타모 한번 해보시고 싶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대카님 이트랙도 혹시 메타멈 가능하신가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보고 제가 이트랙 메타멈이 있다 싶으면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재밌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슈루룩! Let me hear you say, oh!